동사무소에 비치된 유형 미생물 EM 주민 공급기에서 EM액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록이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EM액을 동사무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이제 EM액은 여기에 굉장히 유용한 핵심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한번 살충제, 살균제를 살포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하면 어떨까? 흙 속의 토양을 건강하게 하면 나쁜 해충이나 균이 침투를 안할 테니까 먼저 토양을 좀 건강하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EM액을 동사무소에서 따라왔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공급하네요. 저희 동네에는. 그래서 1.5리터만 가져올 수 있게 하고 구청에는 자원순환과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육은 이제 물 1000에 EM액 1을 비율로 1000대 1의 비율로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M액은 우리가 이게 식물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들 하시네요. 악취 제거에도 많이 사용하시고 설거지, 세탁, 그 다음에 운동화 그런 데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많이 알고 있지만 식물 그리고 또 다육, 특히 다육에도 저희들이 저염가스를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EM액에는 원액이 있습니다. 그거는 쌀뜨물로 2차 발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움이 있어서 활성액을 사용해서 바로 그냥 물만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 그 EM액에 균은 그럼 핵심균은 어떤 건지 한번 그 균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효모입니다, 여러분. 발효 합성하는 필수 미생물이죠. 이 효모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아미노산이라든가 비타민을 대량 합성을 하고요. 토양 속에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먹이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요구르트라든지 치즈 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미생물이죠. 예, 그래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바로 어떤 걸까요? 강합성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 강합성 세균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탄소 동화 작용을 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효모라든지 유산균과 공존을 하게 되는데요. 빠른 합성을 도와주고 발효 능력을 발휘시켜서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EM액을 우리 그 다육이 성장하는 이흙 속에, 화분 속에 유용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선택해서 사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EM액의 사용 방법을 다육에게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제가 EM 생명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EM 팜 회사라는 곳에 연구원께 여쭤봤더니요. 1000대 1로 희석해서 쓰고요.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제가 1리터만 데리고 왔습니다. 따라왔는데요. 이 아이를 제가 요거는 아이들 약 먹일 때 필요한 약국에서 구입한 겁니다. 밑에 미리 2리터를 제가 2ml죠. 2ml를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이 2리터이기 때문에 1000대 1이니까 여기 2ml를 여기에 따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대로 이 물에 이제 희석을 하면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뚜껑을 열고 이렇게 열고요. 흔들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그대로 놓고 이제 흔들어서 그분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그 다육이는 저염 간수를 해줘야 된다고 하셔서 요즘은 이제 습도도 낮고 저염 간수를 물을 듬뿍 이렇게 빨아들이도록 하면 아이들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미리 만들어 놔서 담가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물을 보충해서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매직센 골드하고 펜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아이들도 한번 여기에 넣어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 러우입니다. 러우도 지금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도 저염 간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바로 염자죠. 염자도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충분하게 빨아들이고 나면 이 토양에도 이제 미생물이 유익균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요거 그 양념통입니다.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요 병을 여기다 따라서 이렇게 위에다 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용량을 맞게 1000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그 비율을 해서 체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베란다 환경에서는 농약을 살포하기보다 아이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또이 이엠액이 친환경적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도 가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육이한테도 챙겨주면 굉장히 좋을 듯합니다. 또 만들어 보는 것도 원액을 사서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도리어 영양 성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가까이서 구입할 수 있고 또 식물한테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여러분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 주의할 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그 희석한 그 EM 용액이요, 잎에 직접 닿으면 갈변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연구원께서도 저면 간수를 해주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고. 요 다육 화분 속의 환경을 좋게 하셔서 건강한 다육 생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이엠액을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냉장고는 안 되고요. 질생황사 피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다육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